최근에 다시 지방자치 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뿐 아니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가능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쟁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권의 헌법상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권한 이양엔 꼬리표가 붙습니다. 누구의 지방자치냐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가 온전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보다 정당을 우선하는 대의기구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도민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당을 바라보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당 지배 구조가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에 효능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고. 주민 발안과 감사 청구, 소환 등 주민 참여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성사 과정은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 2007년 주민 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의 소환 추진은 60여 차례. 그러나 실제 투표가 이뤄진 건단 8차례 뿐이었고, 해직된 단체장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참여 의지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기구의 권한 확대 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산부터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그런 분들에게 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권 강화가 재정과 권한 이양을 넘어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